리딩 보디 2.2-2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에 미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Crack. A player hits the ball. A man falls to the ground. The crowd cheers. I run and pick up the bat. I'm a bad boy at all baseball games. at baseball games.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라는 글이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할 것들 이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필요한 것들 있으면 필기하세요. 자, 먼저 현재 시제 하다시에 do 또는 does가 들어가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것만 봐도 뭐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이 말은 제가 처음 할 거예요. 자, 시제 중에서 시제라는 건 시간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시간적 표현. 시간적 표현이라는 게 뭐냐? 저 시간적 표현 뭐 밑에 문장을 보여드릴까요? 자, 그래서 나는 공을 친다 이런 거 있죠. 나는 공을 친다. 나는 그 공을 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말고 일단 뭐 시제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니까 이거부터 해야 되네요. 자, 내가 간다. 내가 간다. 하고 내가 갔다는 느낌이 같은가요? 다르죠? 또는 뭐 그녀가 먹는다 하고 그녀가 먹었다 라는 거하고 느낌이 조금 다르죠. 뭐 비슷한 뜻도 있는데 둘 다 어디론가 간다는 얘기고요. 둘 다 뭔가를 먹는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한다 이런 걸 보고 현재 시제라고 해요. 그렇다면 내가 갔었다, 내가 갔다 이런 걸 보고는 뭐라고 한다?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과거에 뭐뭐 했다 라고 얘기하니까 거예요. 그럼 그녀가 먹는다 이런 걸 보고는 뭐라고 할 거고, 현재 시제라고 할 거고, 그녀가 먹었다 이런 걸 보고 과거 시제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먼저 현재 시제일 때 하다시에 do 또는 does가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하다시에 do가 들어가면 하다시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he나 she나 또는 it이 뭐뭐를 한다라고 해서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면 s나 es가 하다시 끝에 삐져나오는 거, 그거에 대한 설명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치다라는 하다시가 있죠. 치다가 hit이죠. hit. 그러면 내가 친다라는 표현, 내가 그 공을 칩니다라는 표현은 I hit the ball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이 hit의 뜻이 치다라는 뜻이고 이 안에는 뭐가 숨어있다? 아이고 시끄러워. 이 속에는 이렇게 do가 숨어 있기 때문에 hit이 원래 형태 그대로 쓰이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 속에 do가 숨어 있다는 설명을 왜 자꾸 선생님이 했었냐? 자, 이런 표현할 때 써먹기 때문이죠. 내가 그 공을 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I don't hit the ball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hit 속에, 나는 친다라는 hit 속에 do가 숨어 있다가 not을 don't hit 하면 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난 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너는 그 공을 치니? 이렇게 묻는 문장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Do you hit the ball? 하고 물음표 해주면 된다. 이런 거 옛날에 다 배웠던 거죠? 알고 봤더니 이런 걸 보고 do나 do가 들어있는 거 보고 현재 시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does가 숨어있는 경우 뭐 나왔네요. 그는 또는 그녀는 또는 그것이 이런 거 있죠. 예, 여기는 그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칩니다 할 때는 그는 이란 말은 he고 치다는 hit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저 여기에 하다시 속에 he가 또는 she가 또는 it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속엔 does가 숨어 있고 그래서 he hit the ball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현재 시제일 때. 그리고 그는 그 공을 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이 속에 들어있던 이 속에 숨어있던 뭐를 사용해서 does를 꺼내서 doesn't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hit은 원래 모습대로 오겠죠.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he doesn't hit the ball 이러면 그 공을 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뭐 그는 그 공을 치니 하고 싶으면 does he hit the ball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이미 앞에서 다 배웠던 것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요런 것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보면 a player hit이 아니고 hit죠. a bad fall이 아니고 falls고, 그 다음에 the crowd cheer가 아니고 cheers. 여기에 hit 치다죠? fall 떨어지다죠? 떨어지다. 그 다음에 cheer, 뭐 cheer는 명사로서 이름씨로서는 환호라는 이름씨의 뜻도 있지만 무엇 환호, 근데 하다씨로서 뭐하다? 환호하다, 열광하다 라는 하다씨도 쓰이죠. 여기서는 하다씨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는 그냥 run이고 여기는 pick up, pick이죠. 여기 i가 있잖아요.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A player, 안만 길어봤자 뭐 한 명의 선수란 뜻인데, 이 선수가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he, 또는 여자 선수라면 she. 어쨌든 he done, does가 들어가야 되고 she done, she라도 does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a player hit이라고 하면 안 되고 a player hit, 한 선수가 칩니다. the ball, 그 공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a bat falls, 방망이가 떨어집니다.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려고 to를 붙인 거예요. 땅으로 이 말이죠. 이거는 그냥 땅, 땅바닥 이런 뜻인데 to를 붙였으니까 where에 대한 대답 돼서 어디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a player hit이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es a bat fall이 되는 거죠. 이 속에 있던 does가 사용돼서 되면서 물음표를 붙일 수 있게 what does a player hit. The player hits the ball. What the, where, 이건 where였죠. Where does a bat fall? It falls to the ground. 안만 길어봤자, 이건 또 it이죠. It. 그러니까 여기 하다시에 does가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crowd cheers. 군중들이 뭐한다? 환호한다. The crowd는 뭐 뜻은 군중이니까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을 군중이라 그래요. 근데 뭐 선생님 여러 사람이면 이거 여러 명이니까 they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일일이 생기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니까 앞만 길어봤자 이것도 it이 되는 거예요. It cheers. 군중이 환호합니다. 그 다음에 I run and pick up, 내가 뛰어가고 그리고 집어듭니다. The bat, 그 방망이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I'm a bad boy, 나는 뭐다? bad boy다. 방망이를 주워오는 이런 일을 하는 거, 야구장에 이런 일을 하는 친구들을 bad boy라고 그러죠. bad boy, bad boy다. 어디에서? at baseball games, 야구 시합에서. 나는 야구 시합에서의 bad boy입니다. 야구 시합에서 bad boy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설명할 거는 뭐냐, being의 쓰임새랍니다. being의 쓰임새. 여기 being에다가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할 때 being이 있죠. 자 being은 be에다가 ing를 붙인 거예요. be에다가 be 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다? am, is, are가 있는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은 뭐하고 뭐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뭐뭐 이다 라는 뜻도 있죠. 근데 뭐뭐이다,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다 라는 뜻이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이다 라는 뜻에서 조금 변하면 뭐뭐시 되다 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다 라는 말은 선생님이 되었으니까 선생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의 뜻이 되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냐, be a teacher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되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뭐 확실하게 선생님 되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become을 쓸 수도 있어요. become a teacher 해도 선생님 되다고요, be a teacher 해도 선생님이 되다예요. 그러면 얘는 무슨 시 덩어리 됐습니까? 보이죠? 하다시죠. 그러면 하다시에 뭘 붙이면, 하다시에 뭘 붙이면,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being a teacher의 뜻은 선생님이 되는 것으로 쓸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되는 중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being a teacher, 선생님이 되는 것 이걸 가지고 어떤 문장도 만들 수 있다. 선생님이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런 문장 하고 싶으면 무엇은 being a teacher는 앞만 길어봤자 선생님이 되는 것 앞만 길어봤자 무엇은 그것은 힘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힘든 일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 앞만 길어봤자 being a teacher가 앞만 길어봤자 뭐하고 똑같다? it하고 똑같으니까 it 뒤에 오는 말은 it is hard한 힘든 work. 그래서 being a teacher is hard work. 선생님이 되는 것은 앞만 길어봤자 그것은 엄마야? 미안. 다시 being a teacher 선생님이 되는 것 다시 말해 앞만 길어봤자 그것은 힘든 일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건 힘든 일이야. It is hard work. 선생님이 되는 건 힘든 일이야. Being a teacher is hard work. 됐습니까? Okay. 그래서 being a teacher, being a doctor 이러면 뭐 의사 선생님이 되는 거, 선생님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그래서 어느 부분이냐?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명할 부분은 과거 시제. 아까 전에 현재 시제 얘기했죠. 현재 시제. 그쵸? 뭐뭐 한다. 이런 걸 현재 시제라 했는데요. 과거 시제는 뭐뭐 했었다라는 얘기. 뭐뭐 했다라고 표현할 때 그때 과거 시제라고 하고요. 그때는 하다시 속에 do의 과거형이 did예요. 그러니까 did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did의 뜻이 do가 하다니까 did의 뜻은 했다란 뜻인 거예요. 했다 또는 했었다.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속에 과거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으면 do나 does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did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did만. 오케이. 그래서 비교합니다. 오케이. 나는 무거운 상자들을 운반한다.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 그런다. 이런 걸 보고 현재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거운 상자들을 운반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무거운 상자를 운반한다라는 표현을 보고 현재 시제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그는 무거운 상자를 운반했다 이걸 보고 과거 시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이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운반한다 하고 싶으면 누가다를 붙여놓는다 했죠. 영어에서는 누가 내가 뭐한다 운반한다 이걸 영어는 항상 이걸 붙여놓는다 했어요. 그래서 I가 뭐한다 캐리한다 무엇을 헤비한 박스를 그렇죠? I carry heavy boxes. 이렇게 하면 나는 무거운 상자들을 운반합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이 속에는 바로 두가 숨어있는 거죠. 이 속에. 그러니까 캐리가 원래 모습대로 쓰이는 거예요. 운반하다란 뜻이죠. 캐리의 뜻은. 오케이. 근데 그가 무거운 상자들을 운반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선생님 지금 틀린 문장 쓰고 있어요. He carry heavy boxes.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캐리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does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s가 삐져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해서 he carries 그가 운반합니다. heavy boxes 무거운 상자들을. 어쨌든 이 carries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인데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이번에는 이 속에는 바로 does가 숨어 있다. 됐습니까? 이게 현재 시제예요. 근데 과거 시제 표현하고 싶다. 과거에 했던 일을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과거 시제 속에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간다? did가 들어가게 된다 했죠? 하다시 속에 did가 들어가면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ed나 끝에 ed나 또는 d로 이렇게 끝나게 돼요. ed나 d로 하다시를 끝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운반했었다라는 표현은 I carried heavy boxe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캐리들은 뭐 속에 뭐가 들어간 거다? 이 캐리드는 캐리 속에 뭐가 들어가면 만들어진다? 디드가 들어가면 만들어지고 뭐뭐 했었습니다라는 과거 표현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가 무거운 상자들을 운반했다라는 표현 있죠? 미안합니다. 잠깐만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그가 무거운 상자들을 운반했다라는 표현 할 때도 이때는 전에는 막 더즈가 들어갔고 뭐 S를 붙이니 많이 이랬는데 이거 그냥 똑같이 I he carried heavy boxes 이렇게 똑같이
did가 들어간 형태를 쓰면 돼요. 여기에 또 뭐 s 붙이려고 이렇게 s 쓰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잠깐 지우고, 자, 하다시 속에 did가 들어갈 때 규칙 변화를 하는 녀석도 있고 불규칙 변화를 하는 녀석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규칙 변화한다는 얘기는 하다시 끝에 뭐가 d나 또는 ed가 붙게 되는 경우에 규칙 변화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하는 애들은 뭐 해야 되냐면 하나하나 그 형태를 암기해야만 합니다. 이게 중학교 올라갈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뭔 얘기냐? 자, feed은 채우다라는 하다시인데요. 얘는 이 속에 did가 들어가서 채웠었다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filled. 그 다음에 carry는 아까 봤죠. carry는 이 속에 carry 속에 did가 들어가게 되면 carried 이렇게 규칙 변화. 여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d나 또는 ed로 끝나게 되죠. 근데 불규칙 변화는 go가 가다인데 go 속에 did가 들어가다면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돼버려요. went 갔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갔었다. 그 다음에 run은 만약에 얘가 규칙 변화한다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게 아니고 ran이 돼요. run 이건 달렸었다가 되겠죠. run은 달리던데 ran은 달렸다. 그 다음에 have는 head가 됩니다. 선생님 뒤로 끝났으니까 규칙 변화 아닙니까? 규칙 변화 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 글자들을 놔두고 d나 ed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아예 head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불규칙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는 이렇게 불규칙 변화해서 과거 형태로 되기도 합니다. 자, 이건 어느 부분에 대한 설명이냐? 바로 여기에 I carried, I had to clean, I filled up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죠. Being a bad boy. Bad boy가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하드워크다 했고요. 그 다음에 Monday.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언제? Monday. 월요일날 I carried.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야. 지난 일주일 동안 뭐 했었는지를 얘기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무슨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 과거 시제. 월요일 날 뭐 했고, Tuesday, 화요일 날 뭐 했고, Wednesday, 수요일 날 뭐 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Monday, 월요일 날 I carried, 내가 운반했는데 heavy boxes, 무거운 상자들을, what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up 40 stairs가 위로 40계단이니까 얘는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운반했다? up 40 stairs, 위로 40계단을 올라갔다. 40계단 낑낑거리면서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Tuesday, 화요일날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I had to clean. Had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해야만 했었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이거 가지다의 과거형이 아니고요. Had to do라고 해요. Had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해야만 했었다니까. 여기에 clean이 하다시로 쓰이면 청소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I had to clean. 화요일 날, Tuesday, I had to clean. 난 청소해야만 했었어. All the bases. 모든 1루, 2루, 3루, 4루. 이거 얘기해 준 거죠. 루죠, 루. 면루, 1루 할 때 그거. 야구할 때 이제 뭐, 이렇게 공 딱 치면 열심히 뛰어가는 곳 있죠. 거기를 베이스라 그러죠. 모든 베이스를 이렇게 여기 베이스 있나? 요런 거죠. 요런 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런 걸 보고 베이스라 그러죠. 모든 베이스들을 다 clean. 청소해야만 했었고. Wednesday, 수요일 날 I filled up. 나는 채웠다. 끝까지 완전히. 여기 up의 뜻은 완전이란 뜻이에요. 완전히 채웠다. Every water bottle. 모든 물병에다. 여기 있네요. Every water bottle. 모든 물병에다 물을 가득 filled up 시켰다. 그런 다음에 I love, 내가 엄청 좋아하는데 my job, 내가 하는 일을 but my job 대신 왔죠. it은 그것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my job 또는 앞에 나왔던 거 being a bad boy, bad boy 되는 것이라고 해도 되겠죠.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내 일, bad boy 되는 것은 힘든 일이야. 전체적으로 crack 하면 원래 뭐 딱! 뭐 이런 소리예요. 공 맞는 소리죠. 딱! 딱 소리 나고 A player hits. 어떤 한 선수가 칩니다.
does 들어가 있고요. 뭐 공을 치고요. A bat falls. 방망이가 떨어집니다. 어디로? To the ground. 땅으로. The crowd cheers. 관중이 환호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다시 속에 does 들어 있었죠. He, it, it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I run and pick up. 내가 뛰어가서 그리고 집어든다. 무엇을? 그 방망이를.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 나는 야구 시합의 bad boy입니다.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ad boy 되는 건 힘든 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힘든 일이라고 얘기했으면 무슨 일을 했길래 힘든데? 하려니까 과거에 했던 일들을 쭉 얘기하는 거죠. Monday, 월요일 날 I carried, 운반했어요. heavy boxes, 무거운 상자들을 up 40 stairs, 위로 40계단. Tuesday, 화요일 날 I had to clean, 나는 청소해야만 했었다. all the bases, 모든 베이스들을. Wednesday, 수요일 날 I filled up, 내가 가득 채웠어. every water bottle, 모든 물병을.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난내 일이 너무 좋지만, 그러나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my job is hard work. it is hard work. 오케이, 공 치다, 방망이, crowd, 관중, cheer, 환호하다, 하다시로 쓰였고요. carry a box, 상자를 운반하다, stairs, 계단들, 계단들이네요, 계단들. fill up, 가득 채우다, hard. hard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뭐, 딱딱한 이란 뜻도 있고요. 힘든 이란 뜻도 있고, 열심히 이란 뜻도 있는데, 본문에서는 힘든 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hard work, 힘든 일. 문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중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cheer, 환호하고 있고, hit a ball, 공 치고 있고, fill up, 가득 채우고, carry a box, 상자를 운반하고요. The best title, 가장 좋은 제목은 The Bad Boy. 그쵸. The Bad Boy, The Bad Boy. 오케이. 그 다음에 A Bat Falls, 방망이가 떨어진다. Where? To the ground, 땅으로. Then, then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때란 뜻도 있고,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인데 여기선 그러고 나섭니다. 그러고 나서. 방망이가 땅으로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Bad boy picks up the bat. Bad boy가 방망이를 집어든다가 좋겠고요. 다음 read and match 읽고 맞추기. Monday 월요일 날 he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였죠. 40 이상하게 썼네. 40. 그 다음에 Tuesday 화요일날 뭐 했냐면 he cleaned bases, 청소했었다 베이스들을. Wednesday 수요일날 he filled up every water bottles, 병을 채웠죠. he feels happy, 표정도 벌써 해피해 보이죠. feel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떻게 느낀다는 뜻이겠죠. about은 뭐뭇에 대하여 란 뜻이니까 그의 일에 대해서 feels happy, 행복을 느낀다, happy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설명,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 누르면서 필기하시고요. 필요한 내용들 여기에서 설명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꼭 필기해서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주시고, 문제풀이도 채점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표시해서 보내주시고, 틀린 것은 바르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